오늘 수업은 여러분 이렇게 하자. 오전에는 문법. 문법은 관사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재를 펴보면은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이번 달은 품사편부터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272페이지를 피세요. 272. 관사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오전에 설명이 다 될 수 있을 거야. 관사는 3시간 정도 수업이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어휘 및 수거 요거 배우자. 요거는 1권, 요거는 2권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우선 오전에는 문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문법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필기 필요한 건 노란색 판서할 거예요. 나머지는 필기하지 말고 듣고 이해하고. 근데 모든 게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하세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할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먼저 암기하고 이해하는 건 안 돼. 그리고 수업 중간에 이해가 설명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항상 질문을 하러 와야 됩니다. 근데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온 건 여러분 이제 배우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뭐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딱 정리하고 그 대신 이제 문법 정리할 때는 선생님 필요하고 안 한 거는 선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거는 끝까지 해석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달라는 거 뭐 참고해주고 그리고 원래는 저기 뭐야? 여러분 시간표상 월요일 날이 주간 모의고사가 잡혀 있잖아, 그죠? 원래 시간표는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주간 모의고사는 화요일이야. 내일 한국사 수업 끝나고 나서 한국사 수업이 17시에 끝나잖아, 여러분, 그죠? 그러면 17시 10분에 주간 모의고사는 진행이 되니까 주간 모의고사는 선택사항 아니야,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주간 모의고사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나중에 문제를 또 따로 줄 테니까는 그 대신 뭐 별 이유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채점해서 바로 성적은 공개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써서 봐요. 그럼 뭐 틀려도 그만. 이런 식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간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성의를 좀 다해서 봐달라는 거. 근데 요거는 근데 오늘부터 수업 듣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운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내일 시험 보는 거는 그도 안 보진 말고, 보기는 보되 성적에 대해서 뭐 큰 의미 두지는 말고, 그제 감안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좀 볼 거야. 선생님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고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전주에 배운 거를 문제를 못 푼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유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떠니? 그거는 뭐 혼나야 했지, 그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앉아보면 안 돼, 응?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 들어보고, 그 과목 담당 선생님들하고 또 얘기를 해볼게, 응?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해라 그러면 빨리빨리 해결을 하자, 응? 근데 이 기본 이론 이 나갈 때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난 문제 풀 때 이거 못 하잖아, 그치? 문제 풀 때 막 정신이 없거든, 응? 그러니까 지금 주관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체크해보고, 응? 그리고, 7월 달은 이제 7월 마지막 날은 31일이잖아, 그죠? 31일 날은 정규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규 수업을 안 하고 7월 달 정원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배운 내에서, 응?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지 말고 7월 한 달 동안 본 범위 내에서 시험을 좀 보자. 그때는 20문제씩, 응? 정상적으로 문제를 잡고. 근데 주간모의고사는 과목당 다섯 문제 낸다 그랬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주간모의고사는 과목당 다섯 문제. 월 종합모의고사 7월 31일 날은, 과목당 20문제. 7월 달 배운 범위 내에서, 응? 그리고 역시 성적은 선미 체크를 해볼게, 응?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가 선생님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긴장해서 해요, 응?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협조가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잘 한 거야. 응? 선생님들한테도 성의 있게 문제 내달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받았어? 근데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미온적이야. 별 의미를 안 둬. 그러면 이거는 하나 많아지,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 빛을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돼. 응? 그래서 정말 뭐 학원 모의고사지만은, 학교 시험처럼, 그치? 실제 시험처럼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성의를 좀 다해서 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야 또 선생님들도 문제 열심히 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게, 7, 8, 9 이렇게 진행이 되면 10월 10일 12도 또 진행을 하는데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할 거야. 응? 그럼 이때는 7, 8, 9 했던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또 내라고 그럴 거야. 응? 그러니까 이때 문제를 또 안 쓰고 똑같은 단락이라도 문제를 다시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응?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잘 모아놓으면 정말 훌륭한 문제집 하나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아무쪼록, 응? 아무쪼록, 요거 시험. 그 저번 주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내일 시험 본 거 정말 성의를 다 해줘야 돼. 응? 그래서 미리 싹 공부 잘 해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세요. 응? 영어도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직접 다 만들고 있으니까는 그 내일 문제를 좀 잘 풀어서, 그치? 이걸 확인을 좀 해줄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 수업 진행하자, 여러분들. 관사 이야기 하자. 머리 들어요. 근데 이 관사편은 그런 것 같아.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해. 말이 참 애매하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쓸모없는 내용들이 많아. 근데 몇 가지는 정말 중요해. 그래서 관사편은 이게 보면 선생님들 중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파트도 많거든. 그러니까 막 시간에 쫓기면 에이 관사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러고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걸 놓고 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관사편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선별을 좀 잘 해줄게. 응? 뭐 정말 중요한 걸 딱딱 집어줄 테니까는 그러면 잘 기억하고. 응? 자, 그러면 관사가 뭔지부터 배워보자, 여러분들. 자, 머리 들어요. 관사는 뭐냐면, 문장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를 제안하는 비유입니다. 자, 쉽게 다 뒤집어서 얘기할게. 관사는 어디 앞에서만 쓰이는 거야? 명사 앞에서만 쓰는 거야. 뭐 동사 뭐 다른 이런 데 관사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면 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 단어는 명사로 보면 되겠지 뭐. 그죠? 종류는 관사는 종류를 얘기할 때 처음에 무슨 관사? 부정관사. 뭐뭐 꼽아? 뒤에 명사가 자음의 발음일 때 모음의 발음은 언. 가볍게 해보자. 여기 봐봐. 어가 맞아, 언이 맞아? 기초적인 것부터 가볍게 들어봐. 어가 맞겠지? 보이의 비가 자음의 발음이잖아, 그죠? 맞나? 어가 맞아, 언이 맞아? 이게 이제 90년대 공무원 문제 이런 걸 냈었거든. 언이 맞지? 언은 모음 발음이잖아. 언아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맞나?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못마땅한 게 나와. 뭐냐면 쓰면 개인적으로 이걸 문제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집요하게 문제를 내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줘야 될 단어들이 좀 몇 개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잠깐 보자. 그럼 필기시간 줄게. 좀 이따 필기해. 들어봐. 선생님 이제 부정관사에서 어와 언의 선택을 원칙을 얘기해 줬잖아. 근데 명사 중에서 대학이라는 명사가 영어로 뭐야? University가 되잖아. 맞지? 또 독특하고 유일한 게 뭐야? Unique하다 그랬잖아. 맞지? 조합이 영어로 뭐야? 유니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맞나? 유니폼. 뭐 중고자동차면은 used car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유럽.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이 단어들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앞에 스타트가 전부 다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지? 이하고 유는 모음의 발음이잖아. 그제? 그럼 이 단어들 앞에 부정관사를 쓸 때 뭘 써야지 맞아? 언을 써야지 맞잖아. 그제?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어봐. 이 단어는 형태는 모음이지만 실질적인 발음에서는 반자음의 발음이 있다고 그래. 구분 못해. 동양 사람들은 이 발음 구분 못해. 이 발음 안 나와. 근데 실질적인 발음은 반자음이 발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 단어들 앞에다가 부정관사를 쓸 때 뭘 써야지 맞아? 형태는 모음이지만 발음이 반자음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어를 써야 되겠지. 그제? 이번에는 명사 중에 시간의 명사가 hour, 정직하니 뭐지? honest, 상속이니 뭐지? air. 그제? 또, 상이나 명예가 뭐야? honor. 그제? 이 단어들은 형태는 또 뭐야? 자음이지. 근데 발음상 H 발음이 안 되지 않나? 이건 묵음이라 그러지. 그래서 발음이 안 되니까 오해, 모음의 발음이잖아. 그치? 그러다 너들은 부정관사를 쓸 때 언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응?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확인하고 필기하자. 자, 들어봐. 요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하는 건데, 아까 스미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떠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어떤 언이든 뭐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언이부터 또 어가 붙은 유니버시티는 대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스미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이렇게 집요하게 내. 좀 확인하고 풀게 하자. 네? 자, 그럼 교재 좀 봐봐봐. 거기 273페이지 좀 펴볼래? 됐어요? 자, 1번 문제 좀 잠깐 들여다보자. 보면 in the last는 마지막, two decades는 10년이지. 그러니까 two decades는 20년을 얘기하겠네. 언제? late는 후반 얘기하는 거 아니야? 20th century가 20세기 후반이지 뭐. 콤마 끊고. 자, 거기까지 다시 해석해봐. 마지막 20년, 20세기 후반에, 그치? 얘기 됐나? It has become. has become 동사 이렇게 두 줄 딱 쳐봐. 문장을 볼 때 항상 동사는 이렇게 딱 두 줄 쳐만? 딱 두 줄 쳐. 그것까지 해석해봐. 되어 왔다. 그치? custom은 뭐야? 관습 아니야? well seen은 부유하고 돈 많은 코리언스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to take, 가져가는 겁니다. on European tour, 유럽 여행을 하는 겁니다. 됐나? 근데 4번이 지금 틀렸다는 거 아니야? 왜? 유럽의 단어는 금방 얘기했잖아. 형태는 모음이지만 반자음의 발음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언을 쓰면 안 돼. 어를 썼어야지. 실제 문제 나오면 참 어렵겠지, 여러분들. 그치? 또 해봐. 자, 2번 문제 봐봐. 에서 1번 다 판단해 보세요. 프로세스 과정은 이즈 동사 두 줄이다. 독특하면서 complicated는 복잡한 거지. precise는 정확한 거야. 그 단어들이 왜 복잡하고 정확한지는 어휘 시간에 다 가르쳐 줄게. 다 어음 분석 가능한 단어들이야. 근데 답은 일단 얘가 틀린 거 아니야? 왜? 유니크 앞에 언 쓰면 안 된다니까? 어를 썼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은 이다. 독특하면서 복잡하고 정확한 것이다. 한 번 더 해봐. 자, 3번 문제, 4번 답 또 해봐. 3번 문제, 4번 답도 간단히 판단해봐. 탐은 decide 동사 두 줄 결심했습니다. to buy 사자, unused car 중고 자동차를 사자. 역시 여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unused car, 그치? 얘기 됐어? 자,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자. 야, 지금 선생님 문제를 세 개를 지금 체크해 줬잖아. 그치? 근데 요 단어들을 이렇게 물어봐. 근데 좀 다행스럽다면 이 단어를 벗어난 건 물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물어보니까 요건 좀 한번 체크를 해놔. 자, 필기해, 여러분들. 그 272페이지에서 부정관사 용법이라고 되는 오른쪽에 공간이 있잖아. 그치? 거기다 요렇게 적어놔봐. 요 단어들에 한해서 좀 주의를 하자. 근데 거듭 얘기지만 이 단어를 벗어난 건 없어? 요 단어 안에서 주의해. 옆에다 이렇게 필기해. university, unique, union, uniform, used car, Europe.
이런 단어. Our honest fair honor 이런 단어. 정확하게 숙지행은 바로바로 자, 필기 됐어? 자, 필기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 좀 하자. 자, 그 다음 얘기는 가볍게 들어봐. 자, 여러분 봐봐. 이런 이제 관사에는 부정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관사가 있어? 정관사라는 게 그 다음에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건 얘기 좀 그냥 들어보자. 근데 정관사에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정관사가 자음 앞에서 쓰면 발음을 어떻게 해? 더로 발음하라고 했지 않아? 더. 그치? 모음 앞에서 쓰면 무슨 발음하라고 그래? 기로 발음하라고 했지? 기. 그치? 요즘 발음 좀 해봐. 자, 여기 보자. 스미 예를 줄 테니까 발음해봐. 어떻게 더부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 아니야? 요거 발음해봐. 오너. 자, 뭐 디오너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얘들아,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냐? 강조하고 싶으면 전부 다 디 발음해. 아, 그러니까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어. 강조하고 싶으면 더북이 아니라 뭐야? 디부. 이렇게 발음해.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자음 앞인데 더보이가 아니라 디보이로 발음하거든? 저건 뭐지? 그거 강조하는 거야. 더걸이 아니라 디걸. 이렇게 발음이 될 때 있어. 네? 참고해. 네? 근데 이게 문법 문제로 지실 리는 없지, 뭐. 그치?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부정관사 요런 거 언제 쓰는 건지 알려 줄게. 응? 그 다음에 정관사 언제 쓰는지 알려 주고, 이런 관사 붙이면 안 되는 거 알려 줄 거고, 응? 그리고 관사가 들어가면 어디 위치하냐, 위치 알려 줄 겁니다. 응? 처음에 부정관사를 언제 쓰는지부터 얘기해 보자. 그래서 부정관사의 용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 필기 필요 없고 스미기 잘 들어. 자, 봐봐.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뭐지? 부정관사가 딱 붙어서 명사 앞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야? 하나. 불특정한 하나. 불특정한 하나다라는 얘기는 안정해진 하나. 요거 해석 좀 해봐. 자, 해석해봐. 어떤 의미야? 한 권의 책. 뭐, 어느 책인지 몰라도 그냥 한 권의 책. 근데 선생님, 원래 하나라는 표현은 원을 쓰지 않아요? 아, 맞아. 하나라는 표현은 원 쓰지. 근데 명사 앞에서는 원을 안 써. 원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전부 다 부정관사가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이 의미를 얘기해. 교재 봐봐. 자, 1번. 고출 쳐. 1번. 막연한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거기 딱 줄쳐.
첫 번째 예문 좀 읽어봐봐. 로마는 was not built, 세워진 것은 아니다. In a day, a day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하루.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그냥 어느 날인지 몰라도 그냥 정해지지 않은 하루. 또 해석해봐. 두 번째 문 봐봐. A bird in the hand.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Each word 가치가 있습니다. To in the bush. 숲에 있는 두 마리 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나? 그래서 부정관사를 일반적으로 접하면 이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로 보면 돼. 얘가 부정관사의 95% 용법이야. 밑에 2, 3, 4 싹 지워버려. 이런 의미는 안 써. 지워. 선생님이 지우라는 법 확실히 지워놔? 어설프게 하지 말고. 거기 2번 봐봐. 특정한 어떤 의미일 때 부정, 아니요, 그때 그냥 어설픈 써. 또, 뭐, 어느 정도일 때 썸으로 써. 부정관사 써서 표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정관사 의미를 쓸데없이 넓히는 거지, 그치? 필요 없어. 박연은 하나. 됐나? 자, 그러면 천천히 머리 들어보자. 근데, 이런 부정관사에서 좀 남다르게 쓰는 용법 두 개가 좀 있어. 근데 이거는 해석과도 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이런 일반적인 의미 말고 쓰면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응? 들어보자. 뭐냐면, 저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같은이란 의미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이 표현도 참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 우리는 모두가 나이가 같습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깃털이 같은 새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 of 부정관사 명사. 싫으면 of the same 명사. 들어. 좀 더 쓰면 필기하라는데. 네. 들어. 부정관사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참 단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지. 같은. 그치? 맞나? 또 역으로 얘기하면 어부 부정관사 명사 이 형태에서는 해석을 하나로가 아니라 같은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 무슨 얘기냐? 자, 잠깐 워밍업 좀 해볼까? 여기다 써봐 여러분들. 자, 여기다 써봐. 우리 모두는 마음이 같습니다. 불러봐. 마음이 같습니다. of, 마음, mind. 그치? 같은. 그치? 싫으면. 뭐, of the same mind.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됐나? 여기다 그냥 또 한번 써보자. 우리 모두는, 나이가 같습니다. 불러. of, on, age. 또는 of the same age. 그치? 자, 요거 확인하고 필기하자. 여러분 교재 봐봐. 그 키포인트 1으로 내려가봐. 그 키포인트 1의 표현을 스미 지금 정리한 거야. 그 밑줄 친 데에서 of an age, of the same age. 그치? 오른쪽으로 와. 뭐 박스들이 오버 사이즈, 사이즈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치? 밑에 바깥 썼는데 조금 잘못 써놨지. same 앞엔 정관사 꼭 붙어야 돼. of the same age 그치? 오타 났지? 그 same 앞에 정관사 더 붙여. of the same age. 썸으로 돼 있어? 에이지로 돼 있네. 그치? of the same size, 그치? of the same size, 그치? 자, 마지막 예문 봐.
verse of 페도는 깃털이야? 해석해봐. 깃털이 같은 새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치? Flock together, 함께 모입니다. 이렇게, 그치? 문제 확인하고 체크해볼까? 자, 문제를 확인하자. 뒷장 넘겨봐요, 여러분들. 저기 보충 문제는 좀 이따 선생님이 또 줄 거야. 우선 체크해놓고 보충 문제 또 줄게. 자, 여러분 문제 중에서 4번 문제 좀 먼저 보자. 됐어? You can tell. Can tell 동사 둘을 쳐봐. 그것까지 해석해봐. 너는 말할 수 있다. 뭐? 와 동그라미 쳐.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건 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뭘 말할 수 있어? What type of person he is? Is 동사 이렇게 두 줄 또 쳐봐. What절의 동사야. If 접속사니까 또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if 앞까지 해석해봐. What type of person he is? 그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If 뭐라면, you know, 네가 안다면, his friends, 그의 친구를, 그제? 노예 동사도 둘을 쳐. If 절의 동사 둘을 친 거야. 저기 잠깐 잠깐 머리 들어봐봐. 근데 선생님이 독해 시연에도 얘기하지만 독해를 빠른 시연을 풀려면 직독직해가 돼야 돼. 직독직해라는 게 뭐냐면 영어의 어순대로 쭉쭉쭉 글을 밀고 들어가는 습관인데 이거 자꾸만 우리말로 뒤집어버리면 어떡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치? 처음부터 끊어가면서 해석해봐. 자, 거기까지 처음부터 불러봐. 너는 말할 수 있다.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지? 만약에 네가 그의 친구들을 안다면 됐나? 항상 이렇게 끊어가면서 직독시계로 쭉쭉 밀고 들어가는 Don't you know? 당신은 모릅니까? 프로법, 속담을 모릅니까? 뭐? Verse of the feather pluck together. 깃털이 같은 새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속담을 모릅니까? 그치? 어디가 틀렸나? Of a feather. 아니면 of the same feather. 그치? Of the feather는 없어. 같은 의미 안 나와, 그거. 그치? 맞나? 또 해봐. 자, 5번 문제 또 봐봐. 5번 문제 2번 답 어때? 아니구나. 2번, 3번 답 어때? 3번 답? 그는 나와 동갑이지만 나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그래서 동갑이라는 건 나이가 같다라는 표현 아닌가? 그럼 거기에 어떻게 영작이 돼 있었어야 돼? We are of an age 또는 of the same age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맞지? Of age 가지고는 안 되지 뭐.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그 키포인트 박스 1 옆에다 이렇게 필기 좀 해. 노란색 필기한 거를 키포인트 1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봐. 키포인트 1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of 부정관사 명사, of the same 명사 이렇게 필기해봐.
수학하나 더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에서도 또 문제 좀 같이 한번 섞어서 풀어보자. 네? 자, 머리 들어.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배워. 자, 뭐냐면 부정관사는 이 두 가지 용법만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자, 머리 들어보자. 보자. 요번에는 이제 선 말에서 공통점을 좀 먼저 찾아봐. 나는 일주일마다 세 번씩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시간당 5달러를 지불합니다. 또 우리는 설탕을 파운드당 삽니다. 선 말에 지금 공통적인 표현이 뭐가 들어가 있냐? 마다 당, 이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요 얘기 좀 하자. 마다 당, 요 단위 표시. 머리 틀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또 쓰면 얘기해 줘야 돼. 뭐냐면, 마다 당이라는 이 표현을 접하잖아. 그럼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앞에 숫자가 있냐, 없냐, 요걸 먼저 봐야 되더라. 숫자의 유무가 우선 결정을 해야 돼. 숫자가 있으면 단위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쓰면 돼. 근데 숫자가 없으면 by the 단위명사 이렇게 쓰면 돼. 이때 부정관사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지, 그치? 마다 당의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치? 불특정 하나의 의미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얘 좀 해볼까? 자, 여기 봐봐. He was paid. 그는 집을 받았습니다. $10. 10달러를 집을 받았습니다. At the store. 그 상점에서. 자, 시간당 써봐. 시간당. 우선 앞에 숫자 있어, 없어? 있잖아. 뭐? 10. 그죠? 그럼 어떤 표현 써야 돼? An hour. 이렇게. 그치? 맞지? 근데 만약에 10달러가 없었다면 어느 거 써야 돼? 그죠? 이건 뭐 그거 그냥 시간당 집을 받아요. 여러분 뭘 썼어야 되는 거예요? By the hour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요 마다 당의 표시는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 근데 여기 봐봐, 부정관사 단위명사 앞에 전치사 있어 없어? 전치사 같은 거 없어? 그냥 들어와야 돼. 자, 이거 문제 확인하고, 자, 이제 보충자료에서 여러분 기회 줄 거야. 다시 한번 체크할 거니까, 자, 우선 교재 펴봐. 자, 문제 좀 먼저 확인하고 얘기하자. 그 다음에 필기해. 자, 뒷장 넘겨봐봐. 5번 문제에서 1번 답 좀 판단해보자. 가자. 나는 한 달에 두세 번 그를 방문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I make 동사 두 줄 만들었습니다. It를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To call on him. 그를 방문하는 거야. To or three times the month. 거기서 무슨 의미 나와야 되는지 만들어 봐봐. 한 달마다 두세 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근데 앞에 two와 three 숫자가 있는 상태 아니야? 그러면 months의 단위명사 앞에 뭘 썼어야 되는 거야? A month, 그치? The month가 아니라 a month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한 달마다 두세 번 이렇게, 그치? 맞나? 또 해봐. 자, 7번 문제 또 해보자. 7번. 낸시는 has 동사 두 줄 가졌습니다. Class is 수업을 가졌습니다. Monday, Wednesday, Thursday 월, 수, 목 가졌습니다. 3 days 3일입니다. 주마다. 그지? 됐나? 근데 앞에 3 숫자가 있는 상태니까 어때?
부정관사 단위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전치작동은 필요 없어. 몇 번, 4번, a week, 그치? 주마다. 또 해봐. 오른쪽 또 해봐. 또? 8번 문제 좀 해보자. 그 기차는 1시간에 40마일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근데 역시 시간당 40마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앞에 40의 숫자 있으니까 어때? 어나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나머 썼을 때 앞에 전치사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않아? 3, 4번 날려버려. 아, 그잖아. 그치? 어나무 앞에 전사 어부 같은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럼 1번과 2번에서 어나워, 어나워. 그치? 근데 앞에 차이가 스피드 속도일 때는 S를 쓰냐, 바이를 쓰냐, 요 차이지. 그치? At the speed가 맞지. At the speed. 특정 시간, 장소는 S 쓰게 돼 있는 거야. 딱 특정한 시간, 장소, 뭐 속도, 이럴 땐 S 쓰게 돼 있는 거야. 응? 나중에 혹시 전치사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줄 기회 있으면 얘기해 줄게. 자, 9번 체크해 보자. 4번 답 어때? 아, 그것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7,001, 7,000원, 그지, 야드당 됐나? 근데 앞에 7의 숫자 있으니까 더 야드가 아니라 뭐야? 어야드.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니? 근데 나 여기 봐봐. 지금 선생님 문제를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 체크를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쉽지. 근데 어려운 문제 좀 보여줄까? 왼쪽으로 와봐. 6번 문제 봐봐. 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진짜 어려워. 해봐. At first, 태어날 때. 아, Blue Whales, 장수고래는 아동사 두 줄. 이다, 뭐다? 20-25 feet. 20에서 25 feet다. 이 length가 뭐야? 길이, 길이. long의 형용사 명사가 length야. 길이, 길이. 단어 모르는 건 그때그때 챙겨가면서 하면 되는 거야. 응? and, 그리고 동그라미 쳐주고. 접속 동그라미 쳐. 개인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동사 아니야? 두 줄 쫙 쳐봐. 뭘 얻었어? 읽어봐. win, 무게를, at the rate, 속도로, 200 pound, 200 pound의 속도로, 그지? 날마다. 아. 그러니까 거기 today라는 데서 무슨 의미가 나와야 돼? 날마다, 하루마다, 그치? 맞나? 근데 앞에 숫자 있으니까 더 데이가 아니라 뭘로 됐어야 돼? 어데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치? 졸지 말고. 쉽지 않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6번 문제처럼 이렇게 독해랑 섞어버리면 이건 어려워.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못 찾을 수 있지, 그치?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필기 저기다 해놓고 스마고 이제 다시 체크하고 얘기하자. 응?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기회를 또 줄게. 응? 또 찾아내봐. 응? 자, 여기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스님이 자 이야기를 한번 쭉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하자. 응, 여기 봐봐. 저기 봐라. 시험 문제에서 어? 들어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부정관사를 끼고 여기를 이렇게 밑줄 쳐서 묻는 거야. 여기가 맞냐고. 어? 그러면 이 부정관사를 끼고 물었으니까 부정관사에 관한 사연을 좀 판단해야 되잖아. 스미기는 뭐뭐 판단하라는 거야, 첫째. 불특정한 하나인지 먼저 확인해봐. 아니야. 그러면 같은 의미로 쓰였는지 봐봐. 아니야. 그러면 마다당의 의미로 썼는지 보라는 거야. 세 가지 의미만 부정관사에서 판단하면 돼. 다른 거 붙이지 마. 응? 자, 다시 머리 들어봐.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부정관사를 끼고 줄을 쳤어. 문법 문제에서. 그러면 불특정한 하나 그냥 뭐 1년의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연도의 의미 있는지 그지? 또는 1년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지 그지? 요 아우에서 딱 판단해라는 얘기지. 이게 됐어? 자, 이제 보충 자료 펴봐. 이제 보충 자료를 펴서 스미 지적하는 문제니 스스로 이제 잘 해봐. 자, 어디 문제를 좀 체크해 주냐면은 자 보자. 잠깐만. 쌤이 골라 줄게. 4번 문제 답 좀 찾아봐 봐. 4번 문제를 답을 한번 체크해 봐. 체크할 수 있겠어? 자, 선망을 해볼까 이제? 언언버릇은 많은 이제 의사들이 그제 빌리브 동사 두 줄 쳐봐. 믿습니다. 됐. 접속사 기능 동그라미 딱 쳐놓고 뭘 믿었어? Taking on aspirin today can reduce 동사 둘을 쳐. Can reduce 동사는 줄이다 삭감하다잖아. 해석해봐. 그렇지. 하루마다 한 알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그지? 맞나? 거기 더데이라는 표현에서 하루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더데이가 아니라 뭐야? 어데이 이렇게 걸려야 되겠지, 그치? 맞나? 근데 하나 물어볼게. 그 아스피린 앞에 부정관사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그치? 그 아스피린 앞에 부정관사는 우리 부정관사 일반적인 하나의 의미로 쓰인 거 아니니? 불특정은? 찾을 수 있겠어? 또 해봐. 자, 내려가. 5번 문제에서 1번 답, 4번 답, 요 두 개만 판단해봐. 아니구나. 1, 3, 4, 요 세 개 판단해봐. 2번은 냅두고 1, 3, 4, 세 개 판단해서 결정해봐. 됐어?
1, 3, 4, 2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냅두고, 자, 1, 3, 4 중에서 1번 맞아 틀려. 맞죠? 대알이 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 어전튼이 대해서 부정관사 어순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부정관사 어를 쓰면 안 되지. 어전트다 너는 그치? 모음의 형태니까 앞에 어를 썼어야지. 아까 우리가 정한 단어들이 아니잖아. 머리 들어봐봐. 아까 우리가 모음의 형태지만 부정관사 어를 쓰는 단어 뭐뭐있어? 머리 들어. 또 대봐. University, unique, union, uniform. 그치? used car. 유럽, 요 단어라 그랬잖아. 어전트는 정상적인 모음의 발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 썼어, 이제. 2번, 3번은 왜 틀렸어? 3번이 왜 틀렸지? 더데이가 아니라 어데이가 됐어요. 이때 어데이는 하루마다, 마다로 쓰인 거지, 그치? 답 4번이 어때? The boys of an age. 같은 나이의 소년들은 tends together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치? 언제 그들이 하나의 유사한 취미를 가질 때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맞나? 뒤에 of an age가 여기서 같은 나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치? 얘가 답이지? 뒤에 a similar hobby에서 어느 불특정 하나 얘기하는 거고. 얘기 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말 정관사로 가자. 자, 머리 들고. 있잖아. 부정관사는 지금 풀어준 문제 정도만 커버할 수 있으면 돼. 응? 이 정도의 부정관사를 묻는 문제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그 보충자료까지 문제 같이 정리 잘 해놔. 너 기억 잘하고. 자, 그럼 이제 정관사에서 숨이 또 정리해 줄게. 자, 정관사 용법으로 들어가. 자, 자 어깨 좀 쭉 펴봐. 숨쉬 줄지 마. 응?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빨리 붙어. 응? 내년에 딱 끝내. 자, 여기 보자. 섬하고 정관사 용법을 또 이제 중요한 거 체크해 줄게. 자, 교재는 어디를 펴주냐면은, 276페이지를 딱 펴봐. 폈어? 자, 머리 들자. 선생님 이제 또 중요한 거 얘기하고, 또 불필요한 거 또 지워주고 그럴게. 자, 봐봐. 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또 뭐지? 부정관사 일반적인 의미가 불특정 하나였잖아. 그럼 정관사 일반적인 의미는 뭐야? 특정적, 제한적, 그치? 요 특정적, 제한적이라는 게 뭐야? 딱 집어주는 의미지, 뭐. 요거 좀 잠깐 해석 좀 해볼래? 선생님이 어스턴트라는 표현을 썼어. 해석해봐. 한 명의 학생. 누군지 몰라도 한 명의 학생, 그치? 근데 이거를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스턴스 이렇게 만들었어. 해석해봐. 그 학생, 그치? 딱 집어주는 의미라는 거지. 맞지? 응, 교재 봐봐. 1번, 줄 쳐봐. 1번을 이렇게 줄 치면서 읽어봐봐. 앞에 나온 명사를 지적해서 반복할 때 전후 관계를 알 수 있는 명사 이렇게 돼 있잖아. 가로치고 써봐. 특정적, 제한적 이렇게 써봐. 가로치고 특정적, 제한적. 예문 좀 보자. 예문 봐. We keep a dog. 우리는 부정관사 붙었으니까. 한 마리 개를 기릅니다. 맞나? 그리고 We are all 우리 모두가 fond of 좋아합니다. 더 그 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개는 정해진 개잖아. 그치? 아무 개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왜 앞에는 부정관사고 뒤엔 정관사인지 알겠어? 또 읽어봐. 두 번째만. She bought an apple at the store. 그녀는 상점에서 사과 하나를 샀습니다. 그치? 뭔지 몰라도 하나 샀어. An apple. 그 사과는 delicious. 맛있습니다. 그치? 이제는 정해진 사과지 뭐. 그치? The apple. 그치? 얘기 됐나? 자, 머리 들자. 정관사는 이렇게 특정적 제한적인 의미가 내 대표적인 의미야. 근데 이런 정관사에서 좀 이제 주의할 용법이 또 몇 개 잡히겠지, 그죠? 1번, 됐지? 2번 봐봐. 지워버려. 꼭 그렇지도 않아. 3번 봐. 독특하고 유일한 건 정해져 있잖아. 정관사 붙이겠지, 뭐, 그치? 의미 없어. 지워버려. 이런 거 묻는 문제가 거의 없어, 요즘은. 4번. 줄 쳐봐. 아, 최상급인은 서수 앞에서 정관사 돈을 씁니다. 줄 쳤어? 요건 이해만 좀 해볼래? 여기 좀 보자. 요건 이해만 좀 하자. 좀 들어봐봐. 아, 여러분, 최상급이라는 거는 이제 형용사에 EST나 뭐 most 붙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최상급은 경우수가 항상 몇 가지 경우지? 하나지, 하나. 최상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최상은 딱 한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딱 한 가지라는 것은 최상급도 어떤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최상급 앞에 이렇게 정관사도를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봐봐. 서수가 뭐지, 서수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서수 아니야, 그제? 그러면 숨이 줘볼까? 어이, 여기 봐봐. 세 번째, 서드가 어느 거예요? 얘도 정해져 있지, 뭐, 그제? 얘지, 얘지. 그제? 어, 얘가 세 번째 될 순 없잖아. 그러면 서수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정관사 도를 붙이겠지, 뭐, 그제? 맞나? 어, 이거는 묻는 의미가 살짝 있어, 응? 그래서 그 최상급이나 서수 앞에는 정관사도를 붙인다. 요거는 줄 쳐놓고 목숨 걸 일은 없고 줄 쳐놓고 의미는 좀 참고해봐. 얘기 됐나? 자, 내려가. 5번의 대표 단수, 6번의 단수부터 다 지워버려. 필요 없고. 자, 7번 줄 치고 당구장 표시해. 아, 정관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7번이야, 7번. 당구장 표시했어? 그리고 해석과는 이거 좀 연관이 있고 막 그래서 그래.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요거는 스미 좀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스미 얘기 듣고 필기해. 자, 머리 들어보자. 아, 그 7번 이야기를 이제 스미 좀 이렇게 해볼게. 응? 특히 영장 문제로 참 많이 내는 문법이야. 근데 이거는 문법 문제로 만들면 어려워. 그리고 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어, 이게 되게 어렵게 내겠구나. 그치?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들어보자. 야, 아까 처음에, 처음에 설명할 때 관사 어디 쓴다 그랬어? 명사 앞에서 쓴다 그랬지 않았어? 그러면 정관사도 원래 관사니까 어디서 써야 돼? 명사 앞에 써야 되잖아. 근데 정관사가 어디 앞에 쓰이는 거야? 형용사 앞에서 쓰이는 거야. 또는 분사. 어, 분사라 하면은 원형의 ing, 원형의 ed. 이런 이제 현재 과거 분사 두 개가 있으면 요 앞에서 쓰이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관사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지. 그치? 그렇다? 쓰는다? 요건 의미가 무슨 의미가 돼? 뭐뭐하는 사람들. 요렇게 복수보통 명사 의미가 된다고 그래. 응? 자,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들고. 어, 요거 한번 해석 좀 해봐. 아, 디, 운디드. 자, 요 해석 좀 해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 운도의 동사와 부상 입이다. 그러니까 이니까 당한 거니까 부상당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 좀 한번 해석해봐. 더영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젊은 사람들, 그치? 맞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나 분사 앞에 정관사도가 딱 잡혀 있잖아. 그럼 이 전체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일 때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우선 필기 좀 해봐. 그 옆에 필기해 놓고. 근데 이게 문제 내면 어려워, 이게. 어떻게 어려운지 있으면 이제 보여줄게. 응? 이론은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뒤에 까다롭게 있네. 해석에도 의미 있고. 필기 딱 해놨어. 그러면 이제 교재 문제 가지고 확인하자. 교재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근데 우선 하기 전에 그 밑줄 친 데 좀 봐봐. 더 리치 어떻게 해석해?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그지? 또, 더 영. 젊은 사람들. 디오드는 나이 먹은 사람들. 그지? 추상명사화 되는 건 됐어. 보통명사로만 기억해. 자, 뒷장 넘겨봐봐. 자, 문제 확인하고, 보충자료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저기, 교재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고, 보충자료 문제는 여러분들 확인하고, 그 패턴으로 갈 테니까, 보충자료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해. 응? 자, 뒷장 넘겼어. 자, 문제에서. 선생님이 뒤에 거 먼저 좀 풀어볼게. 자, 8번 문제로 와봐. 8번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자. Poverty는 뭐지? 가난 아니니? 가난? is 동사 둘을 쳐봐. 가난은 이다. 뭐다? 사이클로지컬은 심리적인 거 아니야? 사이클로지? 프로세스는 아까 과정이라 그랬잖아. 위치. 관계대명사 접속사 동그라미 딱 쳐주고. 자, 그것까지 해서 다시 잡아봐. 가난은 심미적인 과정이다. 그치? 뭐? 불러봐. destroys 동사 두 줄 쳐야지. 의미는 파괴하다. 맞나? D, 더 영, 더 영. before 접속사 동그라미 쳐놓고, 자, 더 영. 거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영의 형용사 앞에 정관사도 다르게 붙여 쓰잖아. 그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치? 넘어갔어? 그럼 뒤 좀 봐봐. 뭐 하기 전에? 그가? 살 수 있기 전에 희를 잘못 받지 않았니? 이 희는 누굴 받아야 되냐 앞에 더 영을 받아야 되지 않니? 맞지? 여기 봐봐. 금방 형용사 앞에 정관사 붙이면 못 많은 사람들 복수의 미라 했잖아. 희로 받으면 안 되지, 그치? 뭐로 받았어야 돼? 데이. 데이로 받아야지. 데이. 데이, 그치? 히로 받으면 안 돼. 못 많은 사람들, 이게 복수로 받아줘야지, 그치? 또 해봐. 자, 앞으로 와봐. 앞에서, 나 선생님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접할게. 자, 2번 문제 보자. 2번. 유럽. 문장에서 컴마 컴마는 삽입된 표현이니까 가로로 묶어. 어디서 어디까지? 수로에서 룰스까지. 그러면 유럽을 받아주는 동사는 어느 거야? 써. 얘가 동사야. 두 줄 딱 쳐봐. 그러니까 소의 동사의 주어는 유럽 여기 있는 거지. 중간에 삽입된 거지. 그치? 그것까지 해석해봐. 유럽은
삽입된 걸 해석해봐. 수로는 통해서제. 하이, 미니멈, 웨이지스는 보수양은 높은 최저임금 또 다른 룰들을 통해서. 유럽은 최저임금이 진짜 높지, 그치? 뭐 시간당 여기 봐봐, 저번에 TV 나왔는데 걔가 저기 이제 노르웨이, 어? 노르웨이거든. 근데 젊은 여름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TV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잡을 안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잡을 안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잡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보수도 작고 그치? 노후가 대비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다 된다는 거야. 뭐냐 우선 보수가 작은 거는 오히려 잡을 가지면 보수가 작대. 알바가 더 보수가 높은 거야. 그래서 알바를 하면은 한 달 버는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걸 벌어.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대비했어? 노르웨이는 복지국가잖아. 복지국가니까 노후 대비가 확실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가 돈을 모을 이유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산대. 대세가 노르웨이가 추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 여름에는 그 노르웨이가 좀 시원하고 좋은 장소가 되잖아, 그치? 거기서 알바를 한 3-4개월 한대. 3-4개월 하면 돈이 모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겨울에 동남아시아로 간다는 거야. 동남아시아 물가 싸잖아. 그러면 3-4개월 동안 알바해서 번 돈 가지고 거기 동남아시아에서 한 7-8개월 쓰고 올라오는 거야 다시. 그리고 또 알바하고 또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나이 먹으면 어때? 노르웨이에서 연금 받고 살면 되고. 야,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생각도 드니? 나라 걱정되지. 그제? 그래서 지금 북유럽이 대단히 복지국가로 잘 돼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제? 근데 최근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아주 딜레마에 빠진 게 이런 부분인 거야. 그래서 너무 높은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산업의 동력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 최저임금을 가지고 막말로 알바하게 되면 얼마까지 벌어? 한 달에? 뭐, 많이 버는 아이들은 300 정도 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거 말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 지금 사회 분야 이렇게 잡혀있지. 공무원을 왜 해? 이렇게 잡혀있지 않니? 공무원 초봉이 얼만데 200 몇십만 원인데 이래가면서 알바하는 게 낫다 이렇게 잡혀버린 거 아니야. 그죠? 그 최근에 공무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빼고는 무지 많이 줄지 않았어? 그 이유가 진짜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잡의 개념이 아닌, 그지? 금액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져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스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최저임금을 저렇게 자꾸만 올려주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독이 돼. 아, 막말로 노르웨이는 그래가지고 어떠니, 노후가 보장이 돼 있지만 우리는 어떠냐? 노후 보장이 안 돼 있잖아, 그지? 배짱이처럼 맨날 젊었을 때 노래 부르고 놀다가 어디 겨울 오면 다 죽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심각한 건 진짜 그렇더라.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 자배 개념을 또 돈에만 두지 말고 어떤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치? 그래가지고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땡큐지 뭐, 그치? 안 들어오면 좋지 뭐, 그치? 준비하는 사람이 작으면 오히려 좋은 거지 뭐, 그치? 근데 하여튼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몇 년은 가겠더라고. 이러다 또 급반전하지, 그치? 또 공무원 이렇게 또 바람이 불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그제 이게 사이클은 있긴 해. 응? 자, 그럼 계속 읽어보자. 가자. 유럽은 보았습니다. 라이 상승을 보았습니다. 리얼 페이에서 포 도저히 운 좋은 사람들이야. enough to 할 정도로 퇴부차 앞서 일자리를 가질 정도로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뭐야? 실질 수입이 상승되는 걸 보았지, 그제? at the price of는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 만성적인 엠프로인 실업에 대한 희생을 대가로 치르는 겁니다. 누구야? For unskilled, 그치? 자, 잠깐 얘기 들어봐봐. 나중에도 이제 계속 설명해 주겠지만,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걸려야 돼? 이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대명사가 걸려야 돼. 근데 for 다음에 봐봐. unskilled는 과거분사로서 형용사 아니야? 여기서 무슨 의미가 나와야 돼? 기술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는 거야. 응? The unskilled 이렇게 들어가. 기술 없는 사람들 더 분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이 문제는 이렇게 너무 어렵겠지. 아니 여기 잠깐 여기 봐봐. 여기다 분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몸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되게 중요한데, 그치? 해봐. 자, 보충자료 펴봐. 또 보여줄게. 정관사에서 배운 거 가지고 저까지는 해결해보자. 우선, 쌤이 지적하는 문제 좀 다 고쳐놓고 가보자. 문제에서, 3번 문제 우선 고쳐봐봐. 찾아봐.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봐. 지금까지 배운 거 풀 수 있으니까 해봐. 3번 문제는 답이 쉽게 잡힐 것 같은데, 그치? 몇 번? 3번이 틀렸지? First가 서수 아니야? 서수 앞엔 정관사 쓴다 그랬잖아. The first, 그치? 아, 금방 얘기했잖아. 자, 5번 문제로 내려와봐. 2번 답 판단해봐. 어때? 똑같은 문제 유 아니야? 어 first가 아니라 뭐야? The first 이렇게 돼야지, 그치? 6번 문제 봐봐. 아, 6번에서 아니 아니구나. 6번이 아니라 잠깐만. 아니구나. 1번 문제로 올라와봐. 1번. 아, 4번 답 좀 판단해봐. 1번 문제 4번 답 어때? 1번 문제 4번 답. 아니, 6번 문제 말고 1번 문제 4번 답. 체크됐어? The injured, was 동사 두 줄 쳐봐. 여기다 지금 was 동사의 주어가 뭘로 잡혔냐? The injured 이렇게 잡히지 않았니? 거기 의미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부상당한 사람들 이러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무슨 수로? 복수로. 그치?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were 이렇게 됐어요.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 이러고 나왔어야 되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1번 문제 4번 답이 틀렸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그 동사 was를 뭐 복수로 받았어야 되는 거야. The injured, 그치? 부상당한 사람들.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로 오자. 자, 교재에서 이제 보고 또 얘기하자. 자, 277페이지로 와봐. 8번에 악기 연주를 할 때, 이건 문제 없어. 지워버려. 이런 건 됐어. 9번도 지워버려. 10번에 관용적인 편도 지워버려. 아, 됐어. 이런 건다. 자, 밑에 키포인트 박스로 내려가봐. 첫 번째는 아까 했지. 마다당. 부정관사 할 때 했잖아.
숫자 있으면 부정관사 단위명사, 숫자 없으면 바이더 단위명사 이렇게 쓴다 그러지 않았어? 자, 2번 줄 치고 당구장 표시해. 이제 정관사용법에서 키포인트 2의 신체 일부분, 그치? 요게 또 집중적으로 문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딱 줄 치고 당구장 표시해 주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정리를 하자. 응?